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주한 수원의 전방 압박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손윤희 선수가 한 차례 충돌을 했습니다. 자, 나희가 이어봤고요. 나희 오른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네, 좋은데요. 막아냈어요. 세컨볼. 합니다. 서지현, 아 김상현 선수군요. 네. 자, 우선 득점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 시간에 경주한 선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나희 선수가 저렇게 킥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세종의 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희 선수가 좀 자유롭게 킥을 하게 된다면 이 힘이 충분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들어가는 이 전방에서의 이 선수들의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정말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나희 선수의 이 얼리 크로스. 아, 서지현 선수의 헤더와 세컨볼 집중력 가져갔던 김상훈 선수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헤더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이 장면 서지현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도 상당히 좋았고 세컨볼 집중력 놓치지 않았던 김상훈, 루카쿠가 상고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훈 선수 코 김소은 왼쪽 연결. 자, 임수빈의 패스 이어받는 광민영.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소은 두 명 사이 돌면서 슬라이딩 마가이아 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네. 슈팅! 오! 들어갔어요! 마가이아 엄청난 왼발 슈팅입니다. 지금은 굉장했습니다. 네. 이게 크로스를 올리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각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롱볼로 반대편 골대를 바라보는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윤덕여 감독이 선택한 마가이아 세종 스포츠 토토의 핵심 공격수로 거듭납니다. 벤치에 있던 우현희 선수도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정말 뛰쳐나오면서 네,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왼발 팝포스트, 네.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던 마가이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방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던 이 허슬 플레이 하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소은 선수의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마가이아가 또 공격을 전개합니다. 앞쪽 연결하는 과정 김도현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네, 정말 마가이아 선수의 이런 약간 애매했던 위치 여민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진희 오 지금 강한 충돌 빠져 나왔어요. 여민지 네, 과연 짧게 나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드하는 나희. 네. 아, 약간 숨이 실책이에요. 네, 나희 선수의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네. 다시 리드를 잡고 경주한 수원이 2대1을 내십니다. 아, 순간 좀 무너졌던 세종의 수비 라인. 네, 정말 지금 계속해서 이 패스 나가는 장면들, 그리고 또 연민지 선수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취급했던 그런 모든 장면들, 그리고 정말 침착하게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나희 선수를 바라봤던 그 집중력까지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성란 선수의 태클이 빠져나가면서 여민지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여민지의 저 침착함. 그러니까 사실 직접 슈팅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팀을 위한 패스를 했던 여민지. 네, 그리고 이 여민지 선수가 타이밍을 계속 재면서 이 사쿠 선수를 자신에게 끌어냈어요. 정말 똑똑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정말 이 플레이 자체가 이 여민지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제 자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선수에게 해맞고 앞쪽 짧게 잡아놓고 내림 조금씩 올라가면서 짧게 밀어줍니다. 안쪽 투입 연결됐어요. 좋은데요. 김성미 슈팅! 네! 들어갔어요! 김성미의 왼발!
이렇게 터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와 정말 파포스트 제대로 보고 꽂았던 김성미의 엄청난 슈팅. 네 정말 하트를 뿌려줍니다. 네 정말 밝은 선수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다시 보실까요? 앞서 골 장면 네넴 선수의 패스가 그대로 김성미에게 빠져나갔고요. 와 지금 완벽한 임팩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네넴 선수의 패스 그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네. 터치를 한 이후에 바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 공이 김성미 선수가 어느 정도 슈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네. 저기에서 잡아서 이제 템포를 또 갖추고 패스를 줬다면 김성미 선수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네넴 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넴 선수의 스피드를 더 활용하고 이 수비 뒷공간으로 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나희의 폭발적인 네, 스피드 나희! 골! 우리 경기 멀티골 나희입니다. 자, 경주한선의 벤치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세종의 수비진에서는 부심에게 굉장히 감격한 업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일단 나희 선수의 스피드 이 스피드도 굉장했고요. 자 윤덕여 감독도 흥분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경주에서 3대 1로 앞서 지금 여기서부터 수비진이 계속해서 옵사이드다라고 이제 손을 좀 들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경주한선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플레이해야 됩니다. 상황으로서는 뭐 확실한 부분은 저희가 단언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득점은 인정이 되고 경주한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의 응원에 박수가 필요합니다. 벤치도 여전히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